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개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 벌써 7월달, 8월달이 되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상반기는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제가 5월달, 6월달 운기를 보니까 큰 산을 이렇게 들개처럼 많이 변동성, 이동수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았을 텐데 잘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5월달, 6월달에 비해선 7월달, 8월달 운세는 좀 안정적인 운세가 들어왔어요. 밤에 조용히 집을 지키는 강아지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활동적인 부분보다는 내 쪽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휴식을 취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운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건강적인 부분도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운기의 회복을 돕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일사가 될 거고, 뭐 외부적으로 뭐 사업을 뭐 준비하신다든가 뭐 장사를 준비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시기적으로 자중을 해야 되는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1살이 되는 갑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어허! 만사가 무탈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의 좋은 성불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8월달 운기를 뽑으니까, 아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동수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대처 반응한 상황에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순발력만 따라준다면은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지금은 뭐가 목돈으로 뭔가를 하는 운기들이 들어와요. 뭐, 이게 청약을 들어간다든가, 뭐,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 뭐, 프랜차이즈를 준비한다든가, 자영업, 사업, 뭐, 그런 식으로 큰 돈을 오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덕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꼭 조언을 구하면은 굉장히 큰 덕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럴 때는 낱말을 잘 들어야 돼요. 길을 잘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일사가 잘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트레스라든지 수면을 장애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좀 개인적인 컨디션 잘 관리하셨으면 하고,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문서, 계약, 뭐 권리금, 경매, 부동산 이런 큰 금전의 자산의 형태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잡아나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31살이면은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좋은 성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3살이 되는 임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오! 그리고 큰 대운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자, 8월달 지나서, 자, 일사가 좀 다사다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 정도면은 큰 운기 속에서 소소한 이제 내가 좀 신경 쓰일 거리가 생기는 거라서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상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43살 임술생 개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금전적으로도 막히는 부분도 많고 일사에 있어가지고 다사다난한 부분이 있었는데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 과도기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양력 7월달부터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활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지리의 격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건 아닌데 이 사람이 조금 뭐 다른 형태가 되는 바람에 내가 좀 덕을 보는 그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인간사의 덕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 칼대는 일이라든지 시술, 수술, 지병적인 부분에서 약을 먹는다든지 뭐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소소하게 좀돈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치과를 간다든가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돈이 나가는 게 있다 하시니까,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간 금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금전을 보내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쌈짓돈을 풀어가지고 금전에 써야지만이 내가 일사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돈으로 일을 해결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쓸땐 쓰시고 또 내가 벌 때는 번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때는 좀 가감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5살이 되는 경술생 개띠 여러분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와, 만사와 형통하다. 그냥 무탈한 하루하루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월달은 이런 운기가 잘 이어지지 보니까, 조금 이제 내 마음에 역마사는 운기가 든다. 그러니까 내가 일은 열심히 뭐 평범하게 하는데, 마음은 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운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하던 일에 본업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제 뭐 다른 부업적인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자아 성찰을 위해서 움직이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식견을 넓혀 나간다든가 다양한 활동에 운기는 들어와 있어서 뭐 일단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의 좀 고독함, 외로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전 돈이 안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해 나가는 형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덕의 운에서는 그래서 아까 금방 말했다시피 고독수, 외로움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가족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배우자라든지 가족들은 좀 이해를 좀 바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지병이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지병이 뭐 어떤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검진 같은 거 이제 좀 수면이라든지 식습관 패턴, 운동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요즘 약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비타민이라든지 건강 보조제 그런 거 잘 챙겨 드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생활비가 조금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보험금이 조금 오른다든가 월세가 좀 오른다든가 관리비가 좀 오른다든가 그런 소소한 매출의 금전이 조금 올라가는 건 있긴 한데 들어오는 금전에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잘 관리만 하면은 금전적으로 큰 이슈는 없다. 무탈한 하루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7세가 되는 무술생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만사가 형통하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확실히 7월달, 8월달에 좀 안정감이 드는 운기가 들어오긴 하네요. 자, 8월달에 잘 이어질지 보니까, 자, 오늘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5번개 처음 뽑았습니다. 좋은 운기도 들고 횡재수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금상첨화네요. 특히나 일상생활 속에서 탄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내가 원래 평소에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지금 뭐 150, 180 이렇게 들어오는 운기예요. 그래서 뭐 하던 일도 늘어나게 되고 다양한 취미활동, 인간사 내 전체적인 내 세계관이 많이 넓어지는 형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럴 때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취미활동도 많이 해보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이 배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랑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친구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요. 나이를 뭐 고저를 떠나서 말동무, 말상대가 잘 통하는 사람,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 이런 뭐 무리, 단체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웃음꽃을 피운다,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하시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당연히 이제 건강에 활력도 생기고 주변에 말상대도 많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 조금만 관리하시면 지금 67세신데 뭐 굉장히 건강적인 탄력 많이 봐줄 수 있겠다, 있던 지명도 날아가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일이 있는 게 뭐 부업이라든지 취미 활동적인 부분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금전이 막 생기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본어를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누가 옆에 가르쳐 달라고 과외를 비를 받는다든가 내가 취미 활동에 전문성이 생겨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업거리가 되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재밌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금전의 수까지 풀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개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운기 살펴봤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열심히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만큼 7월달, 8월달에 좋은 보상들이 따르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출발 잘 하시고 연말까지 좋은 운기 쭉 잘 이어나가시기를 한해도령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